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초화학 부분 세 번째 부분이죠. 네, 용액의 농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핸드아웃 12페이지예요. 자, 용액이라는 게 뭐냐? 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물이에요. 물에다가 여러분이 설탕을 넣었어요. 그럼 설탕을 잘 녹여요. 그럼 이게 뭐다? 우리가 설탕 용액이라 그러죠. 용액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요, 이 설탕이라는 게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용질이라고 해요. 이거 물이라는 거는 이 설탕을 녹이는 거죠. 녹이는 애를 용매라 그래요. 그래서 용질을 용매에다가 넣게 되면은 잘 섞어져 뭐가 된다,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용액 중에 용질의 양을 나타낸 게 농도거든요. 그러면은 이 퍼센트 농도 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몇 퍼센트라고 나타내는 건데, 첫 번째 질량, 질량이 있고요. 자, 우리가 질량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weight잖아요. 그래서 WW 퍼센트 그러면은 이게 질량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량 부피가 있어요. 질량은 W로, 부피는 이렇게 V, 볼륨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부피 퍼센트도 있어요. 이거는 부피 부피니까 볼륨, 볼륨에서 VV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퍼센트 농도라는 거는 퍼센트라는 게 뭐예요? 100분의 1, 즉 100분율을 의미하는 건데, 요 아래 거는 누구고 위에 거는 누구냐? 자, 보세요. 농도라는 거는 용액분의 용질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누구의 용질께 되고 밑에 거는 용액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은요, 질량, 질량 퍼센트는 밑에 용액의 질량이니까는 그램. 근데 이때는 백분율이기 때문에, 퍼센트이기 때문에 용액 100g 중에 용질이 역시 질량으로 몇 g이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다? 질량, 질량 퍼센트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의 NaOH 용액이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질량, 질량으로 나타내면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자, 용액, 즉 용액 100g에 용질이 지금 NaOH예요. NaOH가 얼마 들어있다? 네, 20g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20%의 질량, 질량으로 네, 20% 농도를 나타내고요. 요번에 두 번째 질량 부피 퍼센트는 위에 거는 누구고? 네, 질량이 용질 거라 그랬죠. 역시 그래서 용질의 질량, 위에는, 밑에는 부피예요. 누구의? 네, 역시 밑에는 용액의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백분율이기 때문에 100ml당 용질이 몇 그램 들어있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우리가 20% NaOH 용액인데, 요번에는 질량 부피로 나타내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 위에는 질량이니까 역시 NaOH는 20g, 용질께 20g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액이 요번에는 부피로 얼마? 100ml당 용질, 즉 NaOH가 20g 있는 거를 우리가 20% NaOH 용액 WV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 볼게요. 부피 퍼센트. 얘는 용질도 뭐고 부피고 용액도 부피예요. 그죠? 근데 이때 역시 백분율이니까 100ml당 용질이 얼마? 부피로. 네. 몇 ml 있냐? 이런 의미가 되죠. 역시 20% NaOH 용액이다. 그러면은요, 부피로 나타내면 용액, 즉 NaOH랑 물이랑 섞인 NaOH 용액 얼마? 100ml 중에 NaOH가 얼마 있다는 뜻이에요. 네, 20ml 있다는 뜻이에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퍼센트 농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요 퍼센트 농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1번 보시면, 자, 용액의 질량이 200g이고 질량 퍼센트 농도가 30%의 경우 용질의 질량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볼게요. 퍼센트 농도가, 질량 퍼센트가 30%예요. 무슨 말이에요? 30% 질량, 질량이다. 자, 기준은 누구? 용액 100g 중에 용질이 30g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 용질이 누구예요, 지금? 용질, 누군지는 안 나오고 용질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번에는 용액 질량이 얼마래요? 네, 200g이래요. 그럼 이때 용질의 질량을 우리가 X라고 두면은 얼마 되겠어요? 자, 100일 때 30이면 200이면 60 되겠죠? 그래서 정답, 용질의 질량은 60인 거예요. 그래서 200에 60이 있든, 100g에 30이 있든, 요게 전부 다 농도로 나타내면 똑같아요. 30%로. 자, 그리고 60, 문제 2번 볼게요. 물에 요 NaOH,
NaOH를 1몰 넣었더니 부피가 200ml 수용이 되었다. 이 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그랬어요. 자, 지금 NaOH에는 1몰이 있고 물에 그리고 이 물하고 NaOH 전체 합친 부피가 200ml래요. 그러면은 지금 NaOH는 뭐고 용질이에요. 이 NaOH를 어디에 용매 물에다가 지금 넣은 거죠? 그러면은 두 개를 합치면은 뭐가 돼요? 용액이 돼요. 그 용액의 부피가 200ml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NaOH 수용액이 돼요. 물에 녹으면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퍼센트 농도는 얼마냐 그랬어요. 지금 볼게요. 자, 우리가 아무 언급 없으면은요. 이 퍼센트 농도라는 거는 질량 부피 퍼센트. 그러니까는 용질은 뭘로 나타내고 질량으로 나타내고 용액은 부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모를 지금 여기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에 위에는 뭘로 나타내고 용질은 그램으로 나타내줘야 되고요. 밑에 용액은 부피를 뭘로? 네, 밀리리터로, 100ml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용질이 몰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NaOH는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어떻게 분자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Na는 23이고 산소는 원자량이 16이고 수소는 1이니까 합치면 4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다? 아, 40g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용질의 그램은 40g이고 이번에는 또 누가 필요해요? 용액에 부피가 필요한데 용액에 부피 나와 있어요. 이미 얼마? 200ml. 200ml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계산하면은요, 여러분 얼마 나와요? 요게 0.2 나오죠. 그럼 이거는 퍼센트로 나타낸다는 거는 여기다가 100을 곱해야, 즉 백분율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야 퍼센트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2는요 곱하기 100 하시면 20%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구하실 때 퍼센트로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100%를 넣어서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시 얼마?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익숙해지세요. 20% 그러면 이거는 소수로 바꾸면 0.2예요. 30% 그러면 소수로 바꾸면 0.3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 농도도 직접 구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됐어요? 네, 용액에서는 지금 질량을 구했고 용질에서는 질량을 구했고 용액에서는 부피를 구했죠. 그래서 각각 여러분이 필요한 걸 가지고 지금 주어진 거 가지고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농도가 된다라고 봐주세요.